예, 안녕하세요.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카페 가입해주시면 밑에 쪽에 여기 가격별 PC 견적표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가격별로 조립체가 견적 짜놓은 거 있으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쪽 보시면 오늘은 K2H님 먼저 해드릴게요. 하오. 되게 성의가 없으시긴 하네요. 하지만 해드리겠습니다. 70. 서든 하이즈. i5 4460으로 할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아, CPU i5 4460으로 할 거예요. 하드 빼고, 파워 빼고, 케이스 빼고, SSD 빼고. 뭔 소리지? CPU는 뭐4460 알아서 하시고요. 이딴 소린가요? 일단 해볼게요. 4460이 뭔가요? 자, 일단 하던 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드 빼고, 파워 빼고, 케이스 빼고. 자. GTX는 1050. 얘가 호환될 수 있는, 아니, 이봐요.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면요. 1050급 가실 거면은 지금 이 제품이 언제 나온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품이? 14년도에 나왔어요. 14년도에 나온 제품을 가지고 지금 16년, 17년에 나온 제품이랑 갖다 꽂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앞뒤 설명도 없고요. 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CPU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지, 그걸 사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메인 보드는 또왜안 적어주셨고, 2014년도에 나온 CPU를 1060, 16년에 나온 그래픽 카드가 맞다고, 그러니까 호환이 아주 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CPU 이거 말고요. 그냥 없는 대로 해드릴게요. CPU i5로 잡아드릴 거고요. 돈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i5로 잡아드릴 거고요. 하드 빼고, 파워 빼고, 케이스 빼고. 자, 그래픽 카드 1050으로 가달라고 하셨죠. 지금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고 하신 그러니까 지금 K2님께서 이걸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어쩌겠다는 건지 정확한 얘기도 없는 부분이고, 저는 그냥 CPU하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SSD, GTX, 램 8기가. 메인보드는 뭐 따로 있으니까 메모리는 이걸로, 메모리도 따로 얘기 없었죠. 하지만 메인보드 넣어드릴게요. 메모리, 메인보드 얘기가 없단 소리는 충분히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동작 클럭은 2133, 17,008기가로 들어갈 거고요. SSD는 샌디스크 몇 기가로 해야 되죠?
120기가. 자, 쿨러 이런 거다 빼고요. 지금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거는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왜 저를 시켰을까요? 굉장히 언짢습니다, 지금. 반말하고 막 그냥 초성 쓴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너무하시네. 그러지 맙시다. 응? H2님, 그러지 마요. 정확한 앞뒤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띡 던지듯이 하면은 좀 그러네요. H2님, 견적. 아니, 아니, 견적을 짜달라는 건지, 봐달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 거기다가, 왜, 갑자기, 다세대. 다세대가 아까 뭐였죠? 4세대가 다 660이었나요? 어허. 하스웰. 하스웰. 갑자기 하스웰이 나오나요? 성함은 제가 좀 어이가 없네요. 지금 이분은 9638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님께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거란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짜주셨을 거라면 직접 다 나와서 하셨으면 될거 가지고 왜 저에게 얘기를 할까요? 답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